스위스나 독일이 기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명장을 키워내는 도제식 직업 교육이 근간이 됐다고 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 공업계 고등학교가 이 제도를 시범 도입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앳된 얼굴의 고교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금형기계 작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눈에 익혔던 장비를 직접 조작해보고 숙련공의 기술 노하우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멈춰서 여기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제 꿈을 위해서 더 기술을 배우고 더 하고 싶습니다. 이 같은 형태의 산업 현장 실습은 공업계 고교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세 곳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도제식 직업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기능공으로부터 전문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기업들은 검증을 거친 인재들을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졸업을 하면 현장에 맞는 일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저희 기업에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특히 취업난 속에 실업계 고교 학생 수가 10여 년 전보다 40% 가까이 감소된 상황에서 도제식 직업 교육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고교 3학년이 돼서야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현장 실습을 벗어나 2학년 때부터 실질적인 직무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업무를 함으로 해서 적응력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이직률이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업계 고교가 도입한 도제식 교육이 기능 인력의 취업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구인난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